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로라는 유명 네티즌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 충돌과 같은 외부 충격 때문이라는 동영상을 공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까지 세월호 특조위로 답해야 한다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지금 시국에선 이 정도 해명으론 부족해 보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자로가 공개한 세월 X 동영상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원인을 분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자로는 다큐를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강력한 외부 충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진도 해상 교통 관제센터 VTS 레이더에 잡힌 세월호 6분의 1 크기의 거대 물체를 집중 분석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괴물체는 세월호가 기울어지며 바다에 떨어진 컨테이너들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자로는 컨테이너라기엔 너무 크고 자력으로 움직인 것 같다며 세월호와 충돌한 잠수함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잠수함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괴물체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해군 레이더 영상이 공개되면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군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해역 인근에서 작전이나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잠항할 수 있는 수중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선박 증축과 화물 과적, 화물 고박 불량, 방향 급전환 등을 세월호 침몰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방향 전환을 위해서 탈을 쓰다가 자연으로 기울어져서 넘어졌다는 그 사고 원인을 뒤엎을 만큼 과학적인 그런 그 원인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자로는 2012년 국정원 직원의 포털 아이디를 찾아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TV조선 이상맵니다.